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 부동산의 케빈 김. 안녕하세요. 셸리 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태평양에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덥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헌팅턴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아쉬워요. 예,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우리가 누가 오라는 곳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업이 좋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헌팅턴 비치에 나와 있는 색다른 집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도달 도시 소개의 달인 쉘프로님께서 헌팅턴 비치 도시 소개 한번 멋지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헌팅턴 비치는 카타리나섬 맞은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바닷가 도시입니다. 푸른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9.5마일의 긴 백사장은 비치 발리볼이나 서핑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연중 활기가 넘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41마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은 태평양을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코스타메사와 파운틴 밸리 지역이 있으며 1번 퍼시픽 코스트 하웨이를 따라 남쪽으로는 뉴포트 비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 도로인 비치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에나 파크 플러튼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은 130만 불대부터 시작하지만 바닷가에 근접하고 뷰가 있을수록 200만 불이 훌쩍 넘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면적과 건축 연도 등에 따라 70만 불대부터 250만 불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 소개는 인정입니다. 앞으로 도달 금지. 아 그럼 도시 소개 달인 말고 도천, 도시 소개 천지 어떻습니까? 농담이고요. 오늘은 쉘프로님이 이곳에 아주 럭셔리한 싱글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 헌팅턴 비치가 꽤 비싼 지역이라서 새 집이 잘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아마 캐프로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모아 집 구경 한판 승부 찾아줘 홈즈 쉘프로 편 지금 시작해볼까요? 잠깐 수영복 갖고 오셨어요? 저는 수영 좀 한번. 새 집 오픈하우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의 제목은 헌팅턴 비치의 럭셔리 싱글홈.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집 가격 223만 9천, 방 5개, 화장실 5개, 2921 스퀘어핏, 랏은 4,300 스퀘어핏, 이어빌트 2024년도, HOA는 115불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포이어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방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클로셋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좋네요. 네,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뭐 한 2인 정도? 그러니까 뭐 작지 사이즈? 않아요. 예, 네,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 스페이셔스한 그 공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괜찮죠? 야, 웬만한 집 약간 좀 그 세컨 베드룸에 있는 그런 욕실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이 방은 뭐 게스트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네. 오피스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네. 공간을 지금 이렇게 약간 테이블을 놓은 것처럼 네. 이 공간을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홀웨이 바스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장실 많은 집 인정. 와, 네. 전 화장실 많은 집 좋거든요. 네네. 아, 좋네요. 이렇게 반 사이즈 화장실 있고. 네, 이제 그 방으로 나와서요. 이제 포유를 지나서 예, 잠깐 넓다. 이쪽으로는 코트 클라젯 있고요. 좋네요, 코트 클라젯. 네. 와, 엄청 넓네. 네, 스토리지로도 쓸 수가 있네요. 와, 그렇죠?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리빙룸이 딱 있습니다. 와, 너무 네. 괜찮다. 여기 보세요. 아주 네, 키친이 너무너무 크죠. 어메이징. 네. 야.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아, 진짜. 카운터
탑은 지금 홀스 카운터 탑으로 되어 있고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모노그램페어예요. 아시죠? 와, 아주 좋은 이게 하이엔드로 네.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저는 있고. 이런 지금 이 후드도 되게 아주 비싸고 좋은 거를 잘 하셨고 네, 캐비넷 같은 것도 네. 아마 여기가 다 서프클로징 캐비넷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네, 맞습니다. 아니 모듈룸이라 그런지 진짜 이쁘고 좋네요.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다 기본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백스플래시도 예쁜 타일로 이렇게 네. 잘 되어 있고요. 한번 쭉 빌려보세요. 빌트인으로 잘 되어 네. 있고. 와, 냉장고도 빌트인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냉장고는 다 모듈룸이 집을 다 그냥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냉장고를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 공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라지로 아 예. 그라지가 네. 들어가는 액세스 공간이 있고. 네, 그 저기 보시면은 팬츄리가 있죠. 야, 팬츄리 넓네요. 워킹 클라젯 같아요. 와우. 네. 와, 좋네요. 캐비넷이 많아서 좋아요, 그렇죠? 우리 셰프님 오늘 작정하고 준비하셨는데요? 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네. 플로어플랜이라서 아니, 꼭 진짜 예, 플로어플랜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다이닝 공간이 있고 와, 여기 그냥 거실이 너무 크다. 네. 와,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헌팅턴 비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나사에서 C마크라는 커뮤니티예요. 아, C마크. 네네. 여기 지금 85, 한 85채. 85채 집을 이제 지으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팔린 상태예요. 제가 듣기로도 한 50채는 팔렸고 네네. 지금 나머지 한 30몇 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뭐 금방 뭐 팔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일단 넓고 시원하다, 그냥 집이. 와, 이 공간도 지금 무슨, 와. 아니, 근데 제가 같은 3,000 스퀘어피트라도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네. 또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이 집이 사실은 3,000 스퀘어피트는 조금 안 돼요. 2,900이니까 네, 뭐 거의. 예. 와. 캐프로님, 이제 100야드로 나와보실 텐데요. 찾아보세요. 너무 잘 돼 있다. 너무 잘 돼 있죠. 보면은 밖에 아...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아니, 있고. 아니, 안에도 잘 돼 있지만 밖에도 뭐 어디 흠잡을 네. 게 없네요. 네, 이 집은 이제 아무래도 모델 홈이지만은 이런 하드스케이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셰프님, 만약에 이런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럼 얼마 비용이 들까요? 제 생각에는 5만 불 이상? 그러니까 미니멈 네. 5만 불, 그죠? 미니멈 와, 근데 너무 잘 해놨다. 여러분들 모델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잘 나왔다. 여기 그네를 진짜 이렇게 달아서 연결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닷가로 너무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하죠. 아, 오늘 시원하고 그냥 네, 더운 날씨인데 에어컨이 필요 없어, 진짜 에어컨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참고서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문이 다 열립니다. 이렇게 딱 열어져 있을 때 와우, 엄청 넓어 보이네요, 그죠? 와,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필프로님 인정합니다. 미리 인정, 미리. 보시면은 계단도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맞아요. 손이 나선이 좋아요. 예. 네, 이게 더 훨씬 안정감이 있죠? 그럼요. 그럼요. 오시다 예. 보면은 바로 여기는 아마 리넨 클로젯일 거예요. 아, 여기 수납 네. 공간이 많네요. 와, 오른편에 메인. 네, 이제 프라이머리 베드룸을 보시겠습니다. 이야. 짜란. 와, 여기 따로 오피스 공간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오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아마 이거는 옵셔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좋네요. 하여튼 네. 이 공간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쵸? 와우. 뭐 아내분이 여기서 독서하는 있고. 공간을 써도 되고 가계부 같은 써도 되고. 네. 너무 산이 좋다. 많아서 너무 좋죠. 이제 왼편으로는 이제 나 이 집 대박 또 봤어. 라스탑이 여기 대중목욕탕인가요? 죄송한데 여기 혼자 쓰는 공간인가요? 네. 그래서 듀오 바니티 있고 아니 이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와우 없던 사람도 생기겠어요 부부들끼리 이제 클라젯 보시죠 워킹 클라젯 클라젯도 대박이야 야 내가 본 클라젯 중에 제일 큰 거 같아요 제가 저희가 집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클라젯 중에 너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 네. 여기 누가 여기 침대 하나 놓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야 너무 크다. 사이즈 좋고 대박이네 대박. 처리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죠. 아. 어우 대박이야. 한번 들어갔다 그래요. 여기서 사실 죄송한데. 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크지? 어메이징 어메이징. 와 이거 줄 서서 다섯 명. 우리 옛날에 군대 같으면 이렇게 여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 개 꽂아서 동시에 샤워도 될 만큼. 여러분들 대박인 거 대박. 진짜 이런 게 진짜 대박이죠. 네.
네, 이제 프라이머리 룸을 떠나서 홀웨이를 잠깐 지나면은 여기 된 오피스 공간이 있습니다. 와, 특별하네요. 너무 특별하죠. 네, 다른 집들은 이렇게 바로 계단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따로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네. 와,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 편에 또 방이 하나 있으면서 와, 네, 또 클로젯이에요. 와, 클로젯 있고 클로젯도 굉장히 스펜셔스하고 좋은데요. 아니, 웬만한 이 작은 방이 우리 요즘 한참 우리가 뭐 8, 90만 불짜리 집 소개해 드릴 때 그 정도의 마스터 베드룸 같아요. 네. 와, 오늘 아주 그냥 힘을 제대로 딱 주시고 집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우, 다 네, 양쪽으로 지금 예, 이쪽 방 보셨고요. 예. 다음에 여기 방 하나가 또 있으면 와, 예, 워킹 클로젯 되어 있고 여기 클로젯이 일단 다 워킹 클로젯이라서 너무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이쪽 방을 나와서요 왼편으로 보시면은 런드룸이 있습니다. 와, 시원시원하다. 보세요. 예, 수납 공간, 캐비넷도 많고 예, 예. 워시앤 드라이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봐도 3,000원 정도 사이즈에 보면 이 정도 공간을 못 빼는데 오늘 뭐 레나르가 진짜 이 집 잘 졌네요. 네. 너무 오른쪽으로 좋은데요? 보시면은 또 홀웨이 와, 욕실이 있습니다. 거의 마스터 베스룸 수준의 더블 베드룸이 딱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와우. 네, 캐프론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네. 계단을 도니까 네. 이 공간감이 이렇게 있네. 그쵸? 와, 막혀있지 않으니까. 네. 야, 이건 카메라로 담기 좀 애매한데, 내려올 때 굉장히 집에 웅장함이 느껴져요. 와, 이거 한번 카메라로 한번 담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넓은 이 개방감. 인정. 아늑함, 또 우아함 같이 있죠. 그리고 계단이 들어와서 오른편을 위치하니까 이 중국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쵸. 풍수이 따질 때, 와우. 그럼 제가 소개한 이 집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 5개, 욕실도 5개가 있어서 대가족이 살아도 아주 좋다는 점. 두 번째, 플로어 플랜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은 점. 세 번째, 확 트인 거실, 엣지 있는 주방, 럭셔리한 백야드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점. 네 번째, 1층에 독립된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좋고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 85세대가 살고 있는 단지에 비해서 HOA가 아주 저렴한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의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집과 집 사이가 조금 가깝게 붙어있는 점. 두 번째, 집의 크기에 비해 거라지가 두 개밖에 없는 점. 세 번째, 비치와 거리가 조금 있어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욕실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쉘프로가 드리는 오픈하우스 5가지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8점, 위치 안전 9점, 학군 8점, 투자 가치 8점, 입주 가능 상태 9점. 그래서 위에 5가지 평균은 8.4점입니다. 캐프로 오늘 단점들 지적한 것 중에 바로 잡을 게 있어요. 아, 그래요? 투카 그라지 앞으로 차를 두 대나 더 파킹할 수 있고 오, 오케이. 또 비치와 너무 가까우면 또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이 정도 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욕실이 많은 거는 단점이 아니라 아주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지적한 게 좀 그러네요. 아, 사실 제가 집이 너무 좋아서 단점을 찾을 게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본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소개한 집은 단점은 거의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조금 뭐라고 또 했다고 또 풀이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집 소개를 마치고 돌아가려니까 유독 오늘은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집 정말 장만하고 싶네요. 네. 아, 난 또 캐프를 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머지않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캐프로에게 힘도 실어주고 시청자분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캐스프레이즈 한번 해볼까요? 모든 한이들이 주택코익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자막으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집 구경 한판 승부, 헌팅턴 비치의 호텔 같은 콘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빨리 클로징 하세요. 아니, 발이 안 떨어져. 클로징 해야 되나요? 좀 더 저 이따가 만안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도 잘 지키는 한주 되세요. 빠이. 발이 안 떨어져. 빠이.